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 같이 또 생방송 참여하고 계신데요. 셀트리온을 예시로 한 주식 투자 5개명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닥터K는 여기 일단 2017년 정도부터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이평선들이 위에 위치한 하락 추세일 때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이 하락 추세를 딱 돌려낸 시점부터는 관심을 가져요. 자, 셀트리온 여기 부근 상황을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그죠? 저항을 받던 여기를 강하게 뛰어 올랐어요. 저항을 돌파하는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라가 자 매수 포인트로 제시하거든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고 상승 초입이 못 따라갔다면 20일 인근에 매수하라. 자, 여기는 20일 인근까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지점들에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이후에 상황을 이제 한번 지켜보시면 여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 상당한 저항을 받던 그런 자리인데 돌파하고 조금 밀렸으나 다시 재돌파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지지권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여기 이전 상황이라고 본다면 여기 권역이 상당히 저항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잘 못 가요. 그죠? 그리고 밀려버립니다. 여기가 밀려버리니까 여기 지지를 하던 여기 권역은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를 하던 권역은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니까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는데 돌파를 해버리면 무엇으로 바뀐다? 저항이 지지로 바뀐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항 권역을 돌파하는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 정도의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여기 저항권도 돌파해내니 그죠? 돌파해내니 다시 올라갔을 땐 여기가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수도받는 상황은 앞전에 여기 저항을 돌파한 여기가 지지권이니까 여기 가니까 또 멈추는 게 보이죠. 그죠? 자, 지지에서 매수하라 말씀드리고 있고 앞에 여기 정도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에 예측을 할 때는 앞전 여기 전고점은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저항권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논리가 또 적용됩니다. 여기 올라갔다 밀리고 또 올라와도 저항권 인근 오니까 또 밀렸는데 여기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저항. 그죠? 저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분이라면 여기 인근에 이긴 첫 번째 저항인지 아닌지 만약에 파악이 안 된다면 두 번째인 중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여기 정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앞전에 잠깐 언급했던 SK와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여기 정도 지금 SK 들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탈하면 안 좋다 그랬고 강하게 돌파하면 여기 상단에 앞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밀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하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포인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지지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확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 저항을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강하게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여기 10만 천원권은 상당히 강한 지지를 할 거예요. 이후 상황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정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상당히 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던 이 라인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목표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목표치 가볍게 이야기해 볼게요. 88,000원이니까 한 89,000원 정도 볼게요. 그죠? 88,000원, 9만원 정도로 볼게요. 그죠? 이 러프하게 하는 겁니다. 대충 근사치로 하는 겁니다. 9만원에 10만 9,000원이니까 많은 2만원이죠. 2만원의 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목표치를 잡아나가는지 이런 건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만원 목표치면 여기서 돌파했을 때 2만원 다음에 얼마입니까? 13만원. 일단 13만원 오니까 한번 휘청해요. 한번 여기 휘청하죠. 진짜 상당히 강하게 간 겁니다. 그죠? 일단 여기 인근에 돌파할 때 목표치는 13만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13만 인근이니까 한번 휘청하죠. 그죠? 이런 게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 비교적 확률 높아요. 참고로 해보십시오. 13만원. 그리고 이제 추후상 한번 봅시다. 와우. 또 뚫고 올라가거든요. 또 여기 위에, 목표치 달성 이후에는 흔들림 많아진다. 한 번에 여기처럼 강하게 가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쳐졌다가 올라오죠. 여기 쳐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SK의 논리와 비슷합니다. 초강세 보이는 종목은요, 20일까지 그냥 너무 눈에 보이게 잘 안 와요. 여기 정도에서 끌어당기는 거 보이죠? 아래 꼬리는 뭐다? 지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 저항권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또 새로운 목표치를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 목표치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10만 9천원. 11만원으로 볼게요. 여기 13만 8천원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목표치를 가지고 한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3만 8천원이니까 11만원에서 13만 8천원 빼면 2만 8천원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만 8천원 다음에 16만 5천원. 16만 5천원의 목표를 또 가지고 가는 겁니다. 16만 5천원 어딘지 한번 볼게요. 16만 5천원. 어머나 16만 5천원으로 또 흔들흔들 하죠. 다 이러한 것들이 목표치 산정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가서 그렇지 저기 부위에 가면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자, 여기 앞전 상황에도 여기 흔들흔들 하고 있고 목표치 인근 새롭게 산정한 목표치 인근 여기 16만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16만 얼마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계산해 볼게요. 11만원에서 13만 8천원이니까 2만 8천원 여기서 2만 8천원 하면 16만 5천원 맞죠? 16만 5천원이니까 여기 윗골이 달고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윗골이 상당히 크게 달렸습니다. 볼래요? 15% 가다가 6% 토해냈습니다. 이거 작은 흔들림 아니거든요. 목표치 인근 가면 흔들림 나온다. 이거 뺐다 가니까 좀 더 확실하게. 그러면 중장기로 들어가는 분 내지는 사서 가져갔던 분이라면 이렇게 윗골이 달면 일부 청산해야 된다가 또 하나의 팁인 겁니다. 팁 1. 하락한 추세 돌려내는 이러한 상승 초입에 매수해서 20일 이탈할 때까지 끌고 간다가 팁 1. 팁 2.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팁 3. 상승 강하게 하던 종목이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한다. 5일선 이탈 여기 이런 부분 매도 포인트에요. 다 팁 3. 자, 20일 인근은 다시 살 수 있다가 팁 2에요. 그죠? 팁 4. 목표치 인근까지 온 종목이 흔들림 나오면 차익 실현 일부 한다. 팁 4. 팁 5까지만 하겠습니다. 팁 5. 볼린저 밴드 이탈했다는 것은 급등한 상황이니까 예측 매도한다.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90%의 확률이거든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팁 5까지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식 투자 5개명하고 다른 겁니다. 팁 5. 팁 5 이거 어디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가 하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재생 목록 있죠. 여기 들어가서 하단에 중간에 있는 주식 생초 탈출 팁 있죠. 저기 폴더 제일 먼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0회 가까이 있는 주식 기초 강의 차근차근 한번 일정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치 산정 그리고
매수매도 포인트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살짝 보죠. 와, 그런데 뚫고 갑니다. 뚫고 갔으나 목표치가 달성되고 나니까 이건 뭐다? 슈팅. 그죠? 슈팅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슈팅 걸리고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팁수리가 뭐라고 그랬다? 올선 깨는 장대 음봉은 뭐라고 그랬다?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 그죠? 여기서 못했다 칩시다. 중장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서 끝까지 들어갔다 칩시다. 상당히 더블 이상 나오면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난 상황인데 이거 쳐지는 걸 그냥 중장기라고 다 들고 간다고요? 노다 이겁니다. 노다. 챙기면서 갔어야 된다. 5일선 이탈하는 음봉. 자, 그리고 20일에서 지지한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탈하면 비중 축소 축소하면서 더 축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와우, 20일인 건 지지죠. 이거 매수 포인트 맞죠? 매수. 또 흔들리고 또 흔들렸습니다만 여기가 앞전 20일 인근 지지하니, 그죠? 지지하니 여기서 사 들어간다는 것은 아, 지나간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못 살 가능성 높아요. 여기 돌파할 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죠? 앞전 직전 저점을 지지하니까 여기서 확 빠졌는데 더 빠질 줄 알았는데 들어올리죠. 20일 올라타죠. 20일 올라타면 매수. 팁2라 그랬습니다. 팁2. 팁1.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주는 20일 인근한 지역에서 사라. 팁1. 팁2는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이탈하면 팔고. 팁3. 그렇게 하자니 이격이 너무 커. 여기 다 토해내. 20일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길어. 이격이 커. 먹은 거 다 토해내. 5일선 이탈할 때 매도하라가 팁3. 팁4는 아까 목표치 인근까지 오면 예측 매도. 볼린즈 삐져나오면 매도 D5. 한번 더 복습했죠. 이렇게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닥터K는 이것을 기준으로 매매한다 이겁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자신만의 기준. 그죠? 그러면 아, 여기 상황까지만 가지고 주식투자 5개명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주식투자 5개명은 뭔가 하면요. 첫 번째, 지지에서 매수하랍니다. 지지에서 매수.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지지,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20일 올라타고 20일에 지지 아닙니까? 이평선도 지지합니다. 이렇게 지지, 20일에 지지한 매수. 이렇게 매수했는데 저항권에 가서 앞전 직전 저항에서 자꾸 부딪힘에 매도, 저항에서 매도. 3번, 이렇게 목표치만큼도 올라올 만큼 올라오고 음봉 떨어지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수익은 잘 챙겨야 된다. 수익은. 그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완전 추세 상승하고 있으니까 손절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 돌파할 때 샀는데 20일 이탈하지 않고 적당히 가다가 이렇게 무너지죠? 여기는 손절입니다. 손절. 손절. 지지가 무너지고 샀던 이유가 사라지는 저런 부분이 나오면 손절을 미련 없이 손절을 해야 돼요. 수익 잘 챙기고 손절도 잘해야 돼요. 다섯 번째 뭔가 하면요. 시장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시장 판단이.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급락하다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급락하다가 돌려내는 시장 상황에서 추세 좋게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확 무너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듯 했으나 1400대까지도 밀렸으나 그대로 V자 급반등하면서 다 돌려낸 아주 풍부한 유동성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제 지금의 딱 상황에서 시장 판단해보니 나쁘지 않죠. 포트폴리오 막 실어갑니다. 인버스 잠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 무너지면 계속 배팅하면서 풀배팅하면서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먹을 때 제대로 먹어내야 되는 시장인데 미국과 중국에 우려도 있습니다만 마찰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베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에 자꾸 신경이 쏠려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시장 판단에 실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거든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시장 판단 해보니 상승 전환했고요. 강하게 수급이
기관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조 1000억 들어오고 2000억, 3000억, 4000억 들어오고 있는 기관 매수세 잘 들어오고 있지 않던 외국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 환율도 상승하다가 밑으로 처지고 있어. 밑으로 달러 약세 기조, 원화 강세 기조, 양호, 금리 저금리. 그렇다면 시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 못할 바 없다. 여기까지 셀트리온 가지고 주식투자 5개명 그리고 T5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추후 상황 좀 더 이야기해볼까요? 자, 매수매도 포인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방송 꼭 여러분들 복귀 몇 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억지로 끼워 맞췄는지 그래도 설득력이 좀 있는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번에 7번 눌러 예야. 설득력 좀 있을걸요? 설득력 좀 있어요. 여기도 강하게 밀렸던 권역인데 어떻게 했다? 강하게 돌려내면 여기가 뭐로 바뀐다? 저항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뀝니다. 20일 이평선의 지지권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장대 양봉 세우면서 또 올라가는 겁니다. 틀렸어요. 아까 이야기하고 뭐 이상하게 이야기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20일이 깨지니까 만약에 여기서 돌파형으로 따라갔던 분이 5일선 이탈할 때 매도했고 다시 20일 지지하니까 매수했다면 여기 처지면 물량 축소, SK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죠? 물량 축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안 밀려. 양봉 세우면서 다시 끌어당기고 다시 밀렸으나 여기 직전 저점, 여기 직전 저점을 지지하죠? 그리고 올라타죠? 그러면 여기 또 20일 올라타니까 또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쉽지 않다까지 딱 이야기합니다. 왜? 자, 여기 뭡니까? 갭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끌어당기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애매한 구간이니까 왜? 여기서 딱 시작해서 양봉 올라가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드려. 뭔가 하면요, 여기가 그냥 양봉으로 시작해서 딱 끌어당기면 들어가기 쉬워. 그런데 갭 상승을 뜯다가 확 밀리면 부담되거든요. 부담이 돼요. 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앞전 저항대에서 밀렸던 저항대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갭 상승했던 구간이 이것도 딱 맞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그죠? 그러나 밀렸는데 여기 지지가 되는 모습 보이잖아. 그래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일부. 그리고 반등한다면 빠르게 매매하신 분들은 분봉 보면서 추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저항권인데 여기를 또 강하게 뚫어버려요. 여기 뚫으면 마지막으로 목표치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17만 6천원과 여기 박스권입니다. 여기 박스권. 아이고. 맞죠? 17만 6천원과 21만원이니까 3만 4천원. 한 3만 4천원 정도로 그냥 러프하게 할게요. 34,000원 더 합니다. 여기 박스권 돌파하면 목표치가 34,000원 하면 234,000원입니다. 그 이후 어디까지 가서 멈추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234,000원 여기 일단 여기까지 갔다가 일단 밀렸어요. 그죠? 일단 밀리면서 아리꼬리 달면서 막 흔들립니다. 목표치 인근 오니까 또 흔들린다. 인정할 만합니까? 목표치 인근 오니까 또 흔들린다. 인정할 만 하나요? 그죠? 저는 인정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흔들리면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 왜? 목표치만큼 올 만큼 왔으니까 또 흔들리니까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된다가 T4였지 않습니까? 1, 2, 3, 4, 5까지 다 적용하면 지금 다 적용 다 되는 겁니다. 억지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목표치 달성되고 난 다음에 흔들림 막 있으니까 가만 들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요. 다음. 와우. 이건 사실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냥 대박 날라가요. 그죠? 다 던질 필요는 있겠습니까? 그죠? 일부 차익 실현하라고. 아까 우리 석기님이 SK 이야기 했을 때 고점부에서 흔들흔들 하면 일부 차익 실현. 더 처지면 차익 실현 더. 그런데 일부 차익 실현했는데 더 날라가죠? 그러면 들고 가면 되죠. 들고 일부. 야, 다 들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아? 밑으로 빠지면 어떡할 건데, 밑으로 빠지면. 그죠? 그렇게 분량을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과정을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도 크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다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이 된다 그럽니다. 그죠? K님, 창이 본인의 기본적 분석에다가 닥터 K의 형의 기술적 분석을 마스터 해봐요. 이거 마르고 닳도록 봐봐요. 진짜 훨씬 나아져요. 이제 다 패스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어느 정도의 기법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심리와 손절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닥터 K가 방송 하락하는 목표치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목표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한 목표치. 여기 10만원 갭이에요. 10만원. 35만원과 25만원의 10만원 갭입니다. 그러면 반등하다가 만약에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 10만원만큼 밀려요. 일단 갑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밀리는지 확인 안 되니까 밀리죠. 이렇게 확 밀립니다. 여기 딱 껐습니다. 하락 목표치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 딱 정합니다. 얼마 더 해야 된다? 10만원 빼면 돼요. 왜?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10만원의 상황으로 올라갔으니, 그죠? 올라간 게 아니라 빠졌으니, 그죠? 여기서, 그래, 갑자기 이상하더라. 하락에 대한 목표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만큼 빠졌는데 리바운드 나왔어. 잘 못 가고 처질 때 어디까지 처질 수 있는가? 그거 목표치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만원 갭이니까 여기서 10만원 빼면 22만원권까지 빠질 수 있어요. 22만원 줄 딱 끊어 볼게요. 22만원. 목표치가 그런 거예요. 목표치가. 대략 여기입니다. 맞죠?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인트 있습니다. 재매수 들어갈 때 포인트 잡아 나가는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들어갔을 수 있어요. 20일이니까 들어갔는데 여기 위에 인근에서 막 흔들리고 하면 이제 차익 실현 슬슬 해 나가야 되고, 이 장대 뭐 크게 밀리는 이런 자리는 부담스러운 권역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죠.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다 공감될 거예요. 와, 앞에 대박 밀린 자리 가가지고 역시 좀 밀리네. 차익 실현 그대로 들고 가면 안 돼요. 20일이 딱 무너지면 차익 실현해야 돼요. 더 SK하고 똑같죠. 이 무너지면 이거 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던져야 돼. 더 많이. 그리고 여기를 못 지키면 22만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이거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왔어. 퍼펙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진짜로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저 같으면 여기 산다 딱 그럽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볼래요? 대박. 그죠? 이렇게 매도 포인트 4 들어갑니다. 닥터K가 실제로 23만 2천원에 매도했지 않습니까? 23만 2천원에 매도하고 여기를 매도를 못했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생방송에서 밀리자마자 팔아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빠지죠. 여기서 사 딱 그럽니다. 틀린 거 있습니까? 강하게 목표치만큼 왔고요. 음봉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던졌고요. 다 던졌고요. 실컷 20몇 프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 들어갔습니다. 왜? 여기가 지지권이기 때문에. 왜? 18만 19만은 연락에 횡보하던 권역이니까, 20일 인근이니까 여기는 지지권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다. 방송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20몇 프로, 10몇 프로, 4% 먹고 여기서 40% 수익 내는 매매의 포인트가 그렇게 잡아갔다. 그죠? 자, 중요한 거는 하락할 때 사 들어간 포인트까지 좋은데, 여기에서 투자자의 마인드가 상당히 투자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구간의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앞에 사고 팔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손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2시까지 매매했는데 손절 4번 했거든요. 근데 수익, 약수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크루드오일.
손절을 예전에 아픈 기억은요. 손절 세 번까지 잘하다 네 번째 딱 안 하니까 박살 난 적이 있거든요. 그죠? 손절 네 번하고 수익 냈단 말입니다. 손절은 새로운 기회지 실패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 구간에서 심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자 동의가 많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날 저보고 사도 되냐 물어봅니다. 10% 빠지는 은봉이거든. 정확하죠. 왜? 너무 기억이 생생하니까. 오른 게 얼만데 17만 5천원에서 더블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 조금 빠진다고 뭐만 보는지 알아요? 뭐만? 이거는 나중에 HLB에 예에서도 나와요. 실제 리딩했던 이야기 다 나옵니다. HLB 잠깐 갔다 와볼까요? HLB 여기서 4, 여기서 4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죠? 왜? 18만 9천원까지 갔다가 15만원, 15만원 인근이니까 4,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10만원 간다 했거든요. 10만원 왔어요. 사실. 밑으로 쭉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으로 쭉 갔는데. 뭘 간과한다? 그냥 가격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여기 15만원이 싸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은봉으로 이렇게 밀리면 4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던져야 돼도 던져야 되는데 4 들어간다 그러면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대로 꼬꾸라지거든요. 가격만 본다 이겁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투자 심리가 얼마나 요동을 친 줄 알아요? 여기서 싸 보인다고 살까요? 그런다고요. 10% 빠졌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사지 마! 딱 그랬거든요. 샀다 칩시다. 말 안 듣거든요. 여기서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거래됐지. 있으니까. 35만원, 6만원대 거래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키먼도 있다 그랬고. 그죠? 최고 꼭대기 산 거거든. 거의. 더 있습니다만. 그죠? 여기 휘청하면 그냥 못 견뎌요. 못 견뎌. 그래서 얼마가 빠집니까? 10만원 빠진다 아닙니까? 10만원 30% 가까이 빠진데 어떻게 견뎌요? 좀 많이 가졌습니까? 3억 갖고 있다 칩시다. 1억이 그냥 며칠 만에 빠지는데 못 버티거든요. 던졌어요. 던졌습니다. 어디서 또 들은 거 있어가지고 손절해야 된다 해서 던졌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라? 올라가네. 와 괜히 손절했다. 아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괜히 손절했다. 괜히 던졌다. 더 돌고 있었다면 이런 미련 따위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이런데 사 들어가면 되는데 매수만 해도 포인트가 안 좋으니까 이런 꼭대기 사고 처질 때 던지고 했겠죠. 이런데 사 들어갈 리가 없어요. 포인트인 줄도 잘 몰라요. 하락 목표치만큼 낮고 조금 전에 복습입니다. 60일에 지지권이니까 살 수 있어요. 장대 거래 살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사면 좋은데 거기서 못 사. 그리고 그냥 아이 몰라 이제 안 해 셀트리온 안 해 이러고 한참 좀 시간을 둡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 나옵니다. 와우 셀트리온 또 가네마네 들어가요 또. 그죠? 참다 들어가요. 그래 응? 임상 결과 좋고 그죠? 수출길 열리고 좋을 거야. 덜렁 삽니다. 덜렁 사요. 이번에 빠집니다. 안 던져요 이번엔. 야씨 역시 중장기라 그랬어. 우량한 주식 주식은 중장기 우량한 주식 중장기로 가져가면 된다 그랬어. 안 던져 이번엔. 왜? 저번에 던지니까 막 올라오거든. 그죠? 아 들고 있었으면 플러스인데 와 50만원 가네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죠? 들고 있었으면 플러스인데 내가 어휴 미쳤지 괜히 던졌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사고 나네 박살납니다. 그죠? 그리고 안 던져 이번에는. 에이 저번처럼 올라오겠지. 중장기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간지 아시죠? 13만원까지 왔습니다. 13만원까지 그거 다 들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들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가 빠진 겁니까? 60% 빠진 거 아닙니까? 60% 그 고통 말로 못해요. 중장기라는 미명으로 손절 따위 하지 않고 그냥 쭉쭉 들고 오는 매매를 한다면요 절대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다행히 올라오죠. 다행히 올라오죠. 들고 있는 분, 그죠? 27만원대도 있고 30만원대도 있고, 그죠? 잘 들고 왔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칭찬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칭찬 못하겠다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다행이지. 20년 지났는데 안 올라오는 종목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예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20년 지나도 안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고. SK텔레콤. 중장이 하면 된다며. 되는가 한번 봅시다. 1999년도, 2000년도 초반에 핸드폰 광풍 불어올 때, 그죠? 20년 전입니다. 50만원에 샀다 칩시다. 셀트리온 36만 7만원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꼭대기 중에 꼭대기. 틀렸어요? 꼭대기 중에 꼭대기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야 되는데, 이런 데 사야 되는데, 상승 초입을 사야 되는데, 꼭대기 꼭대기 얼마인 줄 알아요? 5만원에서 50만원 같습니다. 10배가 갔는데 거의. 여기 밑에 더 싸요. 여기 도용 사가지고, 에이 몰라, 주식은 중장기라 그랬어 하고 오겠지 하고 들고 간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35만원이 까졌습니다. 70% 가까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등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60% 마이너스권입니다. 60% 마이너스권. 20년이 지났는데 여기다가 1억 샀다 칩시다. 여기 만약에 아파트를 샀다면 20억 되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 더 낮춰봅시다. 10억이 되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 충분하죠. 당신이 1억을 투자해서 6천만원 이런게 아니라 9억 6천 이런거나 같다고요. 그죠? 그때 1억의 가치는 지금 10억의 가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손절 안 하시렵니까? 그런데도 손절 안 하시려냐고요. 손절하고 올라가니까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 하시렵니까? 그런 생각 접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K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이야기하라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이야기하라면요, 손절입니다. 손절. 그것만 잘하면요, 그것만 잘하면 큰 낭패 안 봅니다. 큰 낭패 안 봐요. 제 말씀 오늘 토요일 밤에 한번 곰곰이 오른손으로 왼손 가슴에 손을 얹고, 아 설득력 있다, 마음속 깊게 가슴속 깊게 한번 새겨볼만 하다라는 내용이 많았다면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 메모하는 노트에 한번 메모하시면서 복기도 나중에 하시고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 토요일인데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1시니까 부드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